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의 부분변경 모델 출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출시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사실 기존에는 이렇게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은 부분변경, 그리고 변화의 폭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실물을 마주하고 보면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소한 디자인 변화긴 하지만 라이더 그릴,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 먼저 한번 살펴보죠. 이 변화된 점은 이중 메쉬 그릴이 좀 적용됐다는 겁니다. 두 개의 줄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굉장히 멋진 형상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유광의 컬러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명 때문인지 약간 금색처럼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 전면부의 범퍼 디자인도 이 에어 인테크 시트로 막혀 있는 부분이긴 하고, 이 안쪽으로 타이어 쪽으로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의 크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아래쪽에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의 형상이 이렇게 딱 잘려 있는 이러한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이 은색 크롬 라인이 길게 이어지는, 그리고 이 전체 전면부 범퍼를 감싸는 듯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체 부분이 좀더 넓어 보이는 이러한 와이드한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명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MLA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작은 크기에 각각의 헤드램프들이 굉장히 밝은 조명을 좀 만들어내는 건데, 기존에는 초기 모델만 하더라도 이두 개의 헤드램프가 이렇게 있는 형태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램프 기술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렇게 작은 발광체로도 앞을 좀 환히 밝힐 수 있는 이런 헤드램프 기술이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 차량에까지 좀 적용되긴 어렵고, 이렇게 제네시스 모델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휠 디자인은 18, 19, 21인치 휠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19인치 휠에 좀 새로롭게 디자인된 19인치 휠도 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21인치 휠이 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로 가봐서 뭐 측면부에선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후면부로 가보면 전면부 디자인과의 좀 일체감을 주는 이 하단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 제네시스 GV70은 이 매끈한 이 뒷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그리고 볼륨감 있는 이 리어 부분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는 GV70 스포츠 모델입니다. 좀더 역동적인 이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됐고요. 지금 컬러 자체도 이제 매트 컬러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 종류가 있는데, 지금 하단에 뭐 색상 어떤 색상인지 좀 적어 드릴 텐데요. 사실 조명 때문에 색깔이 미묘하게 태양광에서 볼 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모델은 이렇게 캘리퍼도 붉은색의 제네시스 붉은색의 캘리퍼가 적용된 것볼 수가 있고요. 뭐 MLA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이 그릴 디자인의 차이를 보고 있죠. 이제 두 개의 메쉬 그릴이 약간 뒤쪽에 이제 겹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그릴의 형상이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릴 디자인만큼은 사실 요즘에 뭐 다른 경쟁 모델들 많이 있고, 뭐 독일 3사의 경쟁 차량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릴 디자인을 보는 건참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하부 디자인의 범퍼 하단 디자인 역시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조금 더 아래 인테이크가 좀 강조되고, 넓은 형태의 인테이크, 에어 인테이크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전체적인 색상과 좀 일체가는데 범퍼 컬러 조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트한 컬러가 조명 안에서 훨씬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차량 후면부의 리어 범퍼 디자인을 봐도 이러한 형태로 스포츠 모델은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델은 레드 컬러의 색상이 조합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색상이 정말 강렬하죠.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요.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실내에서 앉아서 보면요, 실내 변화점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라진 디자인의 혼 디자인이 적용된,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는 약간 동그란 타원형 형태가 강조된 투 스포크의 스티어링 휠이었죠. 하지만 쓰리 스포크로 바뀌면서 좀 익숙한 듯하지만 임팩트 있는 D컷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조금 혼동이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스포츠 모델의
기존에도 스포츠 모델은 이러한 3스포크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었지만 디자인이 좀 달라진 거고요. 일반 모델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던 이러한 디자인의 모델이었습니다. 좀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실내 무드 조명. 지금 인포테인먼트 상에 무드 조명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컬러로 실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색상들이 이제 도어 트림을 따라서 흐르는 이 라인 쪽에 변경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 모드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운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전에 이 터레인 모드, 오토 터레인 모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노면 상황에 따라서 다 자동으로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이러한 기능까지도 좀 더해져 있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모드로 가보면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티빙 등을 볼수 있는 이런 메뉴들, 베이비샥 아기상어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유튜브로 가보게 되면은 네, 유튜브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적화와 같은 화면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네, 쇼츠 화면이 네, 이러한 크기로 보여지고 화면도 상당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이전 메뉴를 좀 한참 찾고 있었는데 이쪽을 슬라이딩 하면 이제 이전 메뉴 버튼이 이렇게 나오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화면의 크기가 좀 아이콘의 크기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네시스에서 볼만하게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홈 메뉴로 다시 가보게 되면은 자, 메뉴 중에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중에 이제 베어소닉이 있는데요. 제네시스에 탑재되는 이 베어로슨 하만의 오디오 시스템이죠. 사용자가 간편하게 조작만으로 뭐 음악의 분위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운드를 한번 좀 들어보면요.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와, 이차 안에서 듣는 음성이 이 사운드가 정말 압권이네요. 화면이 좀 작은 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이 화면이 이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의 음장감이 정말 뛰어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서 사운드 시스템은 꼭 추가하시길 바라고요. 아래쪽에 센터 콘솔도 정말 멋진 디자인으로 일체감 있는 형태로 좀 마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쪽 전시된 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요. 21인치, 18인치, 19인치, 21인치, 그다음에 21인치 다크 스티어링 휠까지 마련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스포츠 모델이고요. 스포츠 모델 전용 휠 디자인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의 좀 디자인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이러한 휠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컬러 조합 역시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 제네시스 모델의 좀 장점이기도 하죠. 유광 컬러 역시 다양한 색상이 마련되고 있고요. 지금 스포츠 모델에 적용됐던 이렇게 무광 컬러도 이러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죽까지도 운전자의 오너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이 가죽 소재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을 선택할 때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이 실내 소재들도 이렇게 하이그로시, 카본, 알루미늄 소재 이런 것들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소재 아까 그 센터 콘솔 쪽에서 봤던 이 소재이기도 하죠. 실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된 거고요. 이 전시장,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 한쪽에는 이 크레스트 그릴,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 형상을 비주얼화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모델 중에 이제 검은색 컬러의 차량도 보여드릴 텐데요. 역시 조금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들은 약간 톤 다운된 좀 어두운 컬러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와 관련된 이런 설명들이 한쪽에 또 진행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에 오시면 지금 새롭게 출시된 GV70을 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또 새로운 전시가 또 있다고 해요. 잠깐 올라가 보죠. 자, 옥상,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 옥상에 있는 야외 전시장인데요. 여기 이렇게 루프탑 전시를 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지금 야외에서 조금 만나보는 색상을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외에는 또 GV70 스포츠 모델 하나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약간 좀 짙은 그레이 컬러의 모델로 보여집니다. 실내는 좀 밝은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GV70 부분 변경 모델은 5,380만 원부터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핵심 이 중형 SUV 모델인 만큼,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말 좋은 상품성, 고급감 이런 것들이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 또좀 온전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